안녕하십니까. 수능 영어 대표 강사 제이전옥 선생입니다. 오늘 이 시간 듣기 37점, 요거를 하루에 1시간만 공부하고 18일 만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완벽하게 혼자 마스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교재는 EBS 수능 특강 영어 듣기 요걸로 한 겁니다. 요게 제일 쌉니다. 그럼 이게 만 원도 안 해요. 그런데 요 교재 PDF하고 그 다음에 MP3 파일을 EBSI 홈페이지에 가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 책으로 할 건데 이 책은 구성이 유형편, 소재편, 그리고 실전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실전편 가지고 할 겁니다. 실전편은 모의고사거든요. 이제 알려드릴게요. 실전편은 모의고사 6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회당 여러분 듣기가 모두 몇 문제예요? 17문제. 그런데 지문은 총 16지문입니다. 이 16지문을 총 3일에 나눌 거예요. 월요일날 6문제 6지문, 화요일날 6문제 6지문, 그리고 수요일날에는 5문제지만 4지문이 되겠죠. 한 회를 3일에 끝낼 거고 모의고사는 6회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3, 1 곱하기 6회니까 18일 만에 이 모든 것을 끝낼 겁니다. 자,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듣고 채점하기. 먼저 6문제를 다 듣고요, 채점하는 겁니다. 이때 한꺼번에 6문제를 듣는 겁니다. 2단계, 한 문제씩 해석하고 분석하기. 자, 듣기 교재 해설지를 보게 되면, 여기 해설지거든요. 보게 되면 영어 스크립트도 쓰여 있고요, 한국어 해석도 밑에 쓰여 있고, 맨 밑에 단어 정리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 스크립트를 한국어 해석도 보고 밑에 단어 정리된 것도 보면서 마치 독해를 하듯 일일이 다 해석해보고 분석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독해하다가 당연히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보기도 해야겠죠. 참고로 틀린 문제도 하는 거고요, 맞힌 문제도 하는 겁니다. 3단계, 해석한 걸 보면서 다시 두 번 듣기. 자, 스크립트를 완벽하게 해석 및 그리고 분석을 했죠. 이렇게 완벽하게 독해로 숙지한 이 영어 스크립트와 밑에 한국어로 적혀있는 해석을 번갈아 보면서 들어보는 겁니다. 총 두 번. 때로는 영어 스크립트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한국어 해석을 보기도 하면서 들어보는 겁니다. 참고로 EBSI는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더 느리기도 할 수 있는데 더 느리게 하지 않고요, 그냥 원속도로 들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4단계, 한글 해석만 보면서 한 번 듣기. 자, 우리가 3단계에서 영어하고 한글 스크립트를 번갈아 보면서 이렇게 들어봤잖아요, 두 번. 이번에는 영어 스크립트를 딱 가려놓고 한글 해석지만 보면서 들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영어를 들으면서 한글 해석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영어 자막이 뚜두두두두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2단계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단계, 아무것도 안 보면서 듣기. 자, 이제 아무것도 안 보는 겁니다. 듣다 보면 이제 그때 다 들릴 겁니다. 다 들려요.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분 들었죠? 해석해봤죠? 분석해봤죠? 한국어 해석을 보면서 들어봤죠? 이제는 안 들릴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다 들리게 되고 이제 자신감이 좀 상승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듣기평가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들이 들리게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첫날 분량이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쭉 진행하되 18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딕테이션. 듣기 공부를 할 때 많은 쌤들이 딕테이션을 추천합니다. 딕테이션이 뭐냐면 이제 받아 쓰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그럴 시간이 없어요. 딕테이션은 그래서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방법이라서 생략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효율적이지 못하게 쓰기 때문에 일단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여러분 하루에 이렇게 6문제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총 소위 공부하는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영어 실력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친구들일 겁니다. 그러면 분량을 반으로 줄입니다. 하루에 3지문만 합니다. 예를 들어 월화수목 3지문을 하고요, 금요일에는 원래대로 4지문을 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3일 걸릴 게 5일 걸릴 테니까 총 18일이 아니라 30일이 걸리게 되겠죠. 세 번째, 특정 유형.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18일 또는 30일 동안 진행한 후에 특정 유형이 만약에 여전히 약하다 싶으시면 이 EBS 책에 있는 그 유형 문제만 집중적으로 지금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책 더 살 필요 없고요, 이 책으로만 해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다 했다 그러면 최근 3개년 수능 문제, 최근 3개년 평가원 문제로 해도 됩니다. 네 번째, 환경. 듣기 공부를 진행할 때 여러분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생활 소음이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스피커를 통해서 듣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소음이 있더라도 집중해서 듣는 연습을 평상시에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이걸 쭉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게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듣기를 못하지만 분명히 단어도 몰랐을 거고 수거도 몰랐을 겁니다. 사실 듣기를 못하는 이유는 단어랑 수거를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듣기를 잘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단어 수거를 많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혼자 여러분들이 듣기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밑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정성껏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감사합니다.